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의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암브로세티 포럼에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유지 보수와 추가 수리를 이유로 유럽의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이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계속하더라도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높은 수준의 저장고를 우리는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계속 절약하고 국가들 간의 공유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선언으로 유럽의 가스 가격도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계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도 이 중국을 떠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는 이 베트남과 인도가 낙점이 됐는데요. 이 뉴욕타임스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새롭게 공개하는 아이폰 14와 픽셀 7이 중국이 아닌 인도와 베트남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애플과 구글이 과거와는 달리 탈중국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최신 제품들이 중국 밖에서 제조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플은 이미 에어팟과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를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중국에서 독점 생산하던 이 엑스박스와 파이어 TV를 베트남과 인도에서 각각 출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이 기술의 공급망이 먼저 구축이 된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이 미국의 반도체 전문 기업인 퀄컴이 메타와 이 메타버스 경험 확대를 위해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완전한 메타버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차세대 플랫폼 핵심 기술 지원을 위해서 협력을 하기로 한 건데요.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을 만들고 있는 이 퀄컴은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한 겁니다. 이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의 사장은 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하는 퀄컴과 메타가 협력을 해서 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 컴퓨팅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증강 현실 분야의 공동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 완전하게 메타버스 내에서 업무,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분야에서 업계 최고가 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퀄컴과 메타 두 회사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기술 허브인 선전의 도심 6개 구가 봉쇄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중국의 국내 총생산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 청두도 봉쇄가 됐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주요 대도시의 봉쇄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선전과 청두는 각각 경제 규모가 중국 도시 중에 3위, 6위 그리고 핵심 도시인 만큼 이 중국의 GDP에서 이들의 비중 합계가 약 4%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봉쇄가 상하이 때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미 각종 악재들로 씨름을 하고 있는 이 중국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넘어서 심리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봐서 3분기 성장률 예측치 4.5%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이 봉쇄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다는 관측도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부동산업 개발 침체 우려가 나오자 최근 기준금리를 내리고 부양책을 각종 연이어서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이 봉쇄 지역이 갈수록 중국 곳곳의 대도시에 퍼져가는 양상이어서 이번에 재확산이 중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중국의 움직임도 우리 시장에서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